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스포츠카 그리고 공간이 넓은 대형 버스가 이렇게 딱 하나로 결합된 이미지가 막 떠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세 공정 말고도 반도체 셀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이 또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회로를 계속해서 얇게 만드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셀을 위로 쌓는 적층 기술입니다. 반도의 반도체 썰에서 SK하이닉스의 4D 랜드 플래시 배웠었거든요. 이 기술로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안에 3,600억 개의 셀을 적층할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와, 3,600억 개.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이거 진짜요? 네. 어머나, 조그매라. 제 손톱 크기만 해요. 진짜 조그맣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적층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200단, 300단 이상의 초고층 적층 기술이 개발될 전망인데요. 셀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셀을 단순히 위로 쌓는 게 아닙니다. 우선 웨이퍼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셀들을 수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셀들이 무너지거나 불안정하지 않도록 구멍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균일하게 깎아내는 에칭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높아질수록 균일하게 깎는 게 어려워지니까 에칭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셀들 안에 전하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기술도 중요하고요. 단수가 높아질수록 웨이퍼가 안으로 말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기술들이 다 개발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만 되면 600단 이상은 문제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600단이 넘어가면 그만큼 집적도가 높아져서 같은 면적 안에 5배 혹은 그 이상의 용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덕택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셀을 더 작게, 더 높게 하는 방법으로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반도체는 속도, 요 속도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기술에는 빅데이터가 필수이고요.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이미 이전 편에서 배웠죠? 배웠습니다. 반도체 썰 D램 편이었죠? 현재 메모리 중에서는 D램이 가장 빠르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DDR5나 HBM2E 같은 제품들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맞아요. DDR5 기억나거든요. 요 고속도로 같은 걸로 비유를 해주셨었죠? 네. 고속도로에 차선이 있듯이 칩 내부의 데이터 통로에도 차선이 있어요. 이걸 늘리고 늘려서 속도가 2배씩 빨라졌고요. 이게 5세대까지 개발된 것이 바로 DDR5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그리고 HBM은 TSV 기술 기억나시나요? 칩에 구멍을 뚫어서 칩과 칩 사이를 관통하는 정극을 끼워 넣는 기술이죠. HBM은 TSV를 통해서 칩과 칩 사이의 통로의 개수를 대폭 확대한 제품입니다. 최근 개발된 HBM2E는 1초에 460GB를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메모리죠. 저 그거 기억나요. 이 풀 HD급 영화 100편 이상을 1초 만에 전달하는 속도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메모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D램과 NAND 플래시 기술 개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동시에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D램은 동작 속도가 빠르고 동작 오류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AND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이며 D램보다 고용량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둘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게 바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소자의 구조도 D램이나 NAND보다 단순해서 그 특성을 구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스포츠카 그리고 공간이 넓은 대형 버스가 이렇게 딱 하나로 결합된 이미지가 막 떠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차세대 메모리는 대표적으로 PC램, RE램, STT-MRAM이 있습니다. 설탕이 달고나가 되는 것처럼 PC램은 물질에 열을 가하면 물질의 상태가 결정질에서 비정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결정질일 때 저항이 낮고 비정질일 때 저항이 높아집니다. 이 차이를 발생시켜서 데이터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모리는 전류를 흘려서
셀의 전하를 채우면 1, 비우면 0. 이걸로 데이터가 있고 없고를 구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1과 0의 구분자가 필요한데요. DRAM이나 NAND는 셀의 전하가 있고 없고로 이를 구분하는 거고요. 차세대 메모리는 저항으로 1과 0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높으면 1, 저항이 낮으면 0 이렇게요. 전류나 전압을 가해서 데이터를 쓰고 저항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죠. PC램, RE램, STT-MRAM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RE램은 소자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이게 끊어져 있으면 저항이 높고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낮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STT-MRAM은 어떻게 저항을 발생시키죠? STT-MRAM은 자석과 같은 물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소자의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다른 극성을 나타내면 저항이 높고 같으면 저항이 낮아집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에서는 SC-MRAM이라는 명칭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RAM과 NAND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후보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차세대 메모리들은 뒤에서 언급할 뉴로몰 픽칩에 들어가게 될 여러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간의 뇌와 비슷한, 유사한 칩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